안녕하세요. 50대 유튜브 힐링타임입니다.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남자분들도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다지요. 제 남편도 그렇답니다. 안 하던 마트나 시장 장보기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매일 장을 받아 나른답니다. 덕분에 장보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에겐 고마운 일이지만 양이 많은 대포장을 사오다 보니 먹을 만큼씩만 소포장을 사왔으면 좋겠다고 잔소리도 하게 됩니다. 이 양파도 대포장을 사온 것인데 싹이 나는 것들이 몇 개 보입니다. 대포장은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게 더 많죠. 싹이 난 양파는 요리에 사용하고 싶지 않던데 여러분은 어떤가요? 그리고 싹이 난 양파는 어떻게 하시나요? 싹이 나기 전에 소비하는 게 좋지만 이미 싹이 나버렸으니 버리기는 아깝고 양파순을 길러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테이크아웃 투명컵이 뚜껑이 있어서 수경재배로 좋답니다. 수돗물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개복숭아 청 담근 거 거르면서 나온 침전물을 물에 섞어서 사용했어요. 설탕으로 3개월 이상 발효한 거라 이것이 천연 EM이거든요. 맹물보다는 훨씬 영양가가 있으니 더 잘 자라줄 거예요. 제게 영상 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
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